성경에는 산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산의 이름을 지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랏산에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셔서 올라간 것도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을 주셨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기도로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을 받고 승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뭐 많은 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헤르몬산, 미살산, 비스가산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는 주옥 같은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승천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항상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깊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꿈에 높은 산, 아주 푸르른 산에 올라간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산을 여러 번 꿈을 꿨다면 그건 참 축복입니다. 그 산에 올랐다면 하나님을 보러 간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등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요즘 시간에 쫓겨서 자주 산에 가지 못하지만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숲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화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힘이 솟고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온 것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고요한 자연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음성을 마음속으로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주 반해서 따라다녔던 교수님, 항상 그 교수님의 책을 읽고 너무나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바로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연세대학교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유명하신 분이시죠. 아직도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몸도 가려야되고 약하셔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산에 가고 숲에 앉아있는 걸 기뻐한다. 나는 자연을 보타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그래서 자주 자연을 내가 찾는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묵상하면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인간들과 만나는 시간에 나는 산에 가서 자연에 앉아있는 걸 많이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과 많은 말을 할수록 사람들에게서 얻어지는 것은 피곤함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저 교수님도 고민이 많으신가 보다 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묵상하는 사람은 사실 조용한 시간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찾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금방 타버리고 말아야 될 정말 보잘것없는 이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불에 오랫동안 붙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껴서 가까이 가는 순간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모세의 놀라움, 그런 모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전율과 거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콜링이다,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까요? 건조한 지역에 자라는 앙상한 나무들은 마치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죽지 못해 간신히 자라고 있는 나무죠. 물기도 없고 잎도 무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지는 것이 사막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는 죄와 사막에 눌려 사는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로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괜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소명 없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무는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인데 하나님의 불이 타오름으로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무는 불타면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고 타면 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더러운 발, 더러운 생활을 이제 벗어버린다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그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너의 민족은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올라가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가 하나님 누구라고 물으면 어떡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고 내가 어느 때 시작된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는 스스로 영원부터 있는 자다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주저하고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제대로 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40년 전에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단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말을 안 들 것이지만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80살이나 된 늙은이의 말을 듣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합니다. 모세는 BC 1530년경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인구 말살 정책이 한창이 될 때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히브리 남자 산의 아이를 다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그렇게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학살 명령은 바로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고 장대해지니까 두려워졌습니다. 산의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3개월 동안 간신히 그 부모가 숨겨서 키우다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그 다음에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 보냈지만 모기카로 나왔던 그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보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 일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모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물에서 건진 사람이란 뜻이고 애굽으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 누가 지었을까요? 그 공주, 자기의 그 양 어머니였던 공주가 저는 이름입니다. 그것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고 투트모세 1세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유모로 들어간 친어머니 요게벳의 그 믿음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자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는 애굽인이 되었으나
동정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 대해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분합니다. 자기 동족이 그런 탄압을 받고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걸 보고 마음속에 인간적인 의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동족끼리 왜 싸우냐 하니까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주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아, 이리 탈로가 됐구나 생각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이 40살이라는 것도 우연한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40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연단,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금식했던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 준비, 고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거하게 된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호의로, 그 다음엔 그를 대접을 받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라는 여자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었지만 아들 둘까지 그 타국에서 낳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모든 슬픔을 잊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한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그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꿈을 잃어버린 채 80세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늙은 이 80살이나 된 모세,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원대한 그에게 이제 섭리를 말씀하시고 그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는 혈기와 분열을 못 참고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0년 동안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배신과 실패를 배우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를 배우고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기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극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족에게 버림받고 애굽인에게 쫓기는 모세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모세 왕궁에서 40년은 세상에서는 참으로 화려하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세상 영광이 아닌 광야에서 다시 밑바다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왕궁이지만 오늘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은 왕궁까지는 안 가도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진 것이 영원히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모세에게 전개된 광야 40년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높은 학문과 큰소리 치던 권력과 자신이 했던 인간적인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나이 40세에 그의 세상적 인간적인 힘을 빼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힘을 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을 미디안에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여서 모세를 비판하며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그 지도자를 그렇게 헌신자까지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바로의 고역이 가중되자 비로소 구원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간 다음부터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점에 오기까지 40년이 걸렸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구원자를 찾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는 시간이 똑같은 40년 그 시간이 일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이뤄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지도자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각처 각 곳에서 다 다르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준비된 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너무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400년 만에 내가 4대만에 돌아온 내 후손이 이방의 계기 되어 살다가 400년 만에 4대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430년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그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좀 늦어져도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더 차기를 원하셨고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나의 40세에 그를 사용하지 않고 80세가 될 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 놀란 섭리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 좋은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모세는 40년 연단 가운데 지식과 생각뿐이 아니라 그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주어진 형편에서 묵묵히 맡겨진 양을 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양을 치며 자기의 소유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나일강 하구에서 농사를 짓던 애굽인들은 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매우 멸시하고 혐오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 동물을 짐승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그가 가장 혐오했던 그 일을 이제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긴 고난의 시간을 거치며 장차 이스라엘을 끌고 갈 목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켜서 최선을 당하는 이런 자세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참 목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자가 되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양을 짓게 쓰는 지팡이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그토록 과거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현재는 아무 힘도 없이 많은 것을 잃은 노인 모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있는 모세,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전락한 그런 모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망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꿈도 이뤘습니다. 젊음도 다 없어졌습니다.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모세에게서 그 소중히 여기던 민족 해방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너무 인간적인 힘과 자신감을 앞세워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쫓겨오기 전까지 인간적인 의협심, 자만심,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신분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면 먼저 나갑니다. 사람의 발이 먼저 나갑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사람같이 보입니다. 아예 하나님 의지할 거 뭐 있겠어?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났지. 아, 외모가 출중하잖아. 그리고 똑똑하잖아. 공부도 많이 했잖아. 돈도 많잖아. 모든 것이 다 좋잖아. 몸벌이 좋고 그리고 모든 주위가 그 세계가 너무나 훌륭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려면 이렇게 더러는 뺏어가시고 모세는 다 뺏어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 뺏기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정신적인 미디안 광야로 보내실 때가 많습니다. 너는 광야 생활에 좀 필요하다. 너는 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은 나를 찾고 세상의 모든 걸 네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너무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참으로 위험합니다. 원숭이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 적당히 섞여 있는 상태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덜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찾고 왔다 갔다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됐다가 저것이 됐다가 양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빈 그릇에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빈 그릇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충분히 남보다 더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가나안의 새 축복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까지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으시고 손에 하나 있는 지팡이까지도 던지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지팡이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오를 때나 양떼를 떠 벗어나는 일을 벗어나는 양을 끌어올 때 그리고 양떼를 인도할 때 그 지팡이가 가르칩니다. 그 양들이 그 지팡이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맨 앞에 서 있는 대장 양이 그걸 보고 그 지팡이 앞에서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르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맨 앞에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있습니다. 그 양들에게 막 다 일일이 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지만 말 안 듣는 양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양들은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르치면 그 대장 양이 그걸 보고 따라가더라고요. 그럼 뒤에서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목자는 그러기 때문에 지팡이가 매우 필요한 것이고 또 양이 어디 떨어졌을 때 가서 그것을 구원해내는 그런 도구가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은 이제는 그냥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는 지팡이 그거는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지라는 건 뭡니까? 땅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던져봐라가 아닙니다. 한번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는 모세가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 그것은 땅에서 너를 잡아먹는 뱀이 될 뿐이다.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네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양 그리고 붙잡고 있는 뭐가 있었을까? 두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두 아들, 그 외로운 객지 생활에서 그 두 얻은 두 아들 얼마나 그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기 또 얼마나 그 아내와 그의 또 모든 장인까지 사랑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무 사심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도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팡이는 오늘날 말하자면 사람을 지키는 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명예나 지식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신을 세우고 이기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힘이 빠질 때 의지하는 마지막 수단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고 그 속에 뱀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몇 프로만이라도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지팡이를 던져보면 다만 인생을
현혹하는 뱀에게 속아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지팡이는 영적으로 보면 모세에게는 뱀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지막 남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며,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가 절대 바꾸기를 싫어하고 내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내 성품,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어떤 타고난 좋은 점, 자랑할 수 있는 남보다 더 우월한 것, 그리고 세상적인 취미생활, 내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죄악된 인간관계, 끊지 못하고 있는 인간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이것까지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리오 라고 붙잡고 내놓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가진 실패감, 그 다음에 자존감의 상실, 열등의식, 쓴뿌리,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지팡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지팡이를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세상의 미련이 있고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을 집요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던져라 그러는데 던지지 못하고, 버리라 그러는데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가 아직도 그걸 꼭 붙잡고 있구나, 지팡이 하나만 가지면 너는 살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될 때 그것이 절대로 필요 없음을 아시고 제거되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됐다.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에 내 처자들, 사랑하는 처자들이 있고 40년을 같이 살아온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다 이별하고 가라고 하셔도 내가 가겠습니다.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제 사명을 따라서 내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지팡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쥐고 있던 건 놔라, 좋아하는 거 하지 마라, 끊어야 될 거 끊어라 라고 하신다면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나쁜 습성을 다 하나님은 끊어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게 쓰임을 받을수록, 여러분을 사랑하실수록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꾸만 채찍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연단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신발을 벗을 때는 모세는 주권을 다 맡겼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 했던 서원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갈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아픈 마음 많이 가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가나안의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여러분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내려놓고 맡겨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발견합니다. 맡기기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맡기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하늘의 법칙은 내려놓아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붙잡아야 산다고 하지만 그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뭔가를 매일 잡으려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매일 피곤함 속에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 다음 내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미 주셨으면 그걸 더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것 가지고 더 커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 비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나 일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맡기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더 연단하시고 그리고 자꾸만 너의 지팡이를 내게 맡기라 땅에 던지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이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에 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는 또 뱀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뱀이 돼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서우니까 뱀을 피하려고 모세가 뱀을 피하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잡으라 뱀을 피할 것이 아니라 너는 뱀을 잡으라 그 손이 달라졌죠. 모세가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은 크게 물립니다.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잡고 목청을 잡아야 됩니다. 저도 꿈에 어떤 마귀들과 싸울 때 뱀 같은 것이 나타나서 막 덤비고 그럴 때 참 많은 꿈을 꾸고 꿈에 싸웠습니다. 그럴 때 항상 내가요 어디를 잡을까 하다가 독사 같은 그 뱀이 까만 눈을 가지고 반짝반짝 하면서 나를 노리고 혀를 날름거리고 그냥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가서 그 목을 꽉 손으로 누르는 순간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꼬리가 아무리 길고 꼬리를 쳐도 목을 잡으면 그냥 꼬리를 비틀거려도 나중에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험에도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을 때 놀라운 능력이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다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나는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여기서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는 설명이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철에 하기 전에 가장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른한지요. 얼마나 또 저녁도 먹고 난 다음에 졸린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만 되면 막 혼자 정말 저 방에서 해가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이 얘기는 금요일마다 내가 힘들다는 얘기로 끝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금요일날에 처리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 인도하기가 힘들까요? 야, 내가 여기서 이 밖을 통로로 해서 갑자기 사라지면 그 다음엔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당장 지금 5분 내로 올 목사님이 없을까? 나 대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쉴까요? 한 번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노 하시겠죠. 그럴 때 저는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전에 가장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막다른 고물로 인도. 이 상황에서 2시간 반씩 내가 집회를 어떻게 인도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냥 어떡합니까? 울어도 눈물 닦고 나오고 답답해도 또 나오고 오면은 그런 날은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십니다. 나 피곤함도 싹 없어지고 몸에 아주 컨디션도 좋아지고 아프던 것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던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아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행위는 예전의 집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권능의 집행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 공급의 지팡이, 그 다음엔 또 승리의 지팡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새로 바꿔주셨는데 모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란 지팡이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 올라서 그 다음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는 곳곳마다 모세를 지팡이를 꼭 치고 놓치지 않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지팡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놓치면 나는 실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지팡이, 세상의 지팡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고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던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던 어떤 것, 불신앙적인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사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할 때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의 지팡이, 더 좋은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도 은혜요, 맡기라 하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호렙산은 불꽃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모세와 같이 놀라운 재앙과 사명을 찾는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묻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지팡이만 꼭 잡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어리석음을 범했던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것을 내가 찾고 소유하여서 이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구합니다. 주님,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추한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바라볼 것 없던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버러지 형상들을 찾았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위안을 받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던지라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오히려 삶에서 나에게 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지팡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크고 작은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동족들을 구원해내는 주여 모세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